한입의 왕. 후토마키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후토마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리마키 하면 관동은 호소마키, 관서는 후토마키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서 후토마키라는 뜻은 후토, 통통하게 말았다 이런 뜻입니다. 후토마키의 유래는 절기의 행운을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먹었고 자르지 않고 그대로 먹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현지화돼서 김밥이 되었습니다. 후토마키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오늘 제가 만든 방법은 샤리 위에 와사비 깔고 시소, 그리고 계란, 참치, 흰살 생선, 영양부추, 감뼈, 단무지, 새우튀김 이렇게 넣었어요. 재료의 차이가 있어서 김밥과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좀 나지만 드셔보시면 절대 후회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큰 한 조각을 한 입에 먹는 게 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죠. 오늘은 후토마키 어떠신가요? 새해가 됐으니까 다시 또 영상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